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에센셜 티셔츠 가품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고 이에 환불을 약속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1일 공식 홈페이지에 에센셜 전면 판매 중단 및 에센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보상 안내 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는데요. 최근 무신사와 네이버 리셀 서비스 업체 크림 사이에서 가품 판정 논란이 일어나 브랜드 본사가 크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티셔츠는 지난 1월 한 이용자가 무신사를 통해 산 제품인데요. 이후 크림에 되팔려고 옷을 보냈는데 크림이 이를 짝퉁으로 판별하면서 두 패션 플랫폼 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크림은 지난 2월 말 에센셜 측에 제품 상세 사진 여러 장을 보내 재검증을 요구했죠. 에센셜은 이를 분석해 원단 색상, 라벨 봉제 방식, 로고, 브랜드 태그 로고, 실 재질 등이 다르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애초에 티셔츠를 판매 100% 정품 보장을 내세웠던 무신사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신사는 에센셜의 상표 권리자인 피어 오브 갓의 무신사 부티크가 판매한 총 6개 상품의 정가품 판정을 의뢰했고 4월 1일 모두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라고 입을 열었죠. 이어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6개 상품을 공식 유통사인 센스에서 구입해 총 6개의 실물 제품을 에센셜에 판정 의뢰했고 모두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에센셜 제품의 판매를 즉시 전면 중단한다라며 해당 상품을 구매한 분들에게 제품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금액의 200%를 보상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구매 고객들에게는 고객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크림 승리네, 결론은 무신사 패배, 무신사 구라치다 걸렸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